안녕하세요. 주간 DH의 오늘은 김병준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밤 9시에 이게 무한진, 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셋 다. 자, 오늘은 특별 뭐 게스트도 없고, 그래서 그냥 뉴스 위주로 좀 밀린 뉴스를 좀 KDH 사이트에 올라온 걸 위주로 하나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내용은 이제 각종 학술 대회나 교육에 관련된 것들인데요. 근역한문학회 학술대회가 있습니다. 근역한문학회 충계학술대회가 있는데 충남대학교에서 하고요. 이걸 제가 올린 거는 제가 토론자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디요? 토론. 여기 토론토 김병준 맨 님이요. 아래 이렇게 다 몰아져 있고요. 네, 근데 사실은 제가 뭐 한문학 전공자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모르지만 저는 여기 이혜윤, 최지연 선생님 한국대에 계신 두 분은 겨울학교 때제 수업도 듣고 저랑 인사도 잘 했고 그래서 연락이 오셔서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디지털 인문학으로 대만의 사례를 한다는데 뭐 아직 발표문을 안 받아봐서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대만의 사례. 뭐 얼마 전에 이런 그 말하기 좀 그렇지만 적어도 내가 해야 되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 아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충남대라서 거 아니야? 그냥 제가 옆에 사니까 카이스트에 사니까 그냥 바로 그냥 편하게 섭외하신 것 같아요. 김바로 선생님 말고 또 주말에 합니다 심지어. 예, 안 되죠. 그래가지고 네네 안 되니까 저는 그냥 네. 그래서 여기 편년체 기록물의 통계 정보 추출과 활용 여기 민경주 선생님은 제가 잘 모르지만 하여간 이것도 약간 DH 연구스럽고 여기 대시 이후에 하는 것들이 DH 연구와 가까운 것들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 저뭐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아, 이기란 선생님? 제가 논문으로만 뵀던 것 같은데 실제로 뵌 분은 여기 거의 없어서 여기 단국대 선생님들만 뵙고 네, 그래서 여기 이기란 선생님은 저랑 같이 연구하고 있는 연구 보조자입니다. 아, 제가 지금 그렇군요. 고려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과시 아, 데이터 베이스. 무슨 데이터베이스요? 조선시대 과시 데이터베이스 구축 실무팀의 실무 연구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거 줌으로 하는지 모르겠네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 또 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김바로 선생님도 좀 코멘트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 한국외대 중국언어문화학부의 박정원 교수님 팀입니다. 팀. 그래서 이제 K-MOOC 강의가 올라왔습니다. 이네개 시리즈가 있어서 클릭을 해보면 네, 그래서 무쿤 강좌라고 합니다. 인문형 데이터 큐레이션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이네 가지 텍스트 내가 데이터 시각화, 워드프레스 웹 퍼블리싱, 태블로 데이터 시각화, 큐레이션 플랫폼. 그래서 뭐 태블로도 다르고 워드프레스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28주 이렇게 되고요. 생각보다 알차더라고요. 저는 무크 강의를 사실 요즘에는 무크 강의 잘 하는지 모르겠지만 무크 강의가 사실 이 컨텐츠가 계속 새로운 게 없었는데 저는 이거는 되게 좋은 강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면 이제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같이 멤버들이 다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같이 박사과정 분들과 같이 하고 있고 묶음 강의를 다 같이 듣는 걸 네,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누구나 들을 수 있다. 한 강의당 7시간씩 해가지고 수강 신청이 3월 31일 날 마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수강 신청해 주시면 한 2주 정도 남았네요. 워드프레스 웹 퍼블리싱 좀 저도 좀 들을까 합니다. 아, 공부를 해야겠어요. 저도 이제 스킨을 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태생님께서 스킨을 안 만져주신 배가 아닌가? 이거 좋은 게 아닌 것 같은데. 뭐 하여간 그렇습니다. 네, 김바라 선생님 꼭 좀 한번 코멘트를 해 들어주십시오. 주시죠. 꼭 네? 들어주십시오. 아, 네, 워드프레스 알겠습니다. 웹 퍼블리싱 꼭 네. 부탁드립니다. 김박사님, 뭐 코멘트 해주세요. 아니, 저도 할 수는 있는데, 내가 하면 안 예쁘다고 할 거잖아요. 그래서 제 코멘트는, 박정원 선생님이 원래 중문학, 그것도 근현대 문학 쪽을 전공하셨고, 그다음에 한국외대 한국외대 북경대학교 제 선배님이시기도 합니다. 나오셨고 원래 그 경희대에 있으실 때제 기억이 맞다면 경희대에 있으실 때그 2014년도에
2014년도에 디지털 인문학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이렇게 쭉 나왔을 때가 있습니다. 유인태 선생님 것도 그 지하밀기도 그때 나왔던 거죠? 그 시기에. 네. 지하밀기 디지털 인문학 프로젝트. 제일 처음은 아니고 네. 그 두 번째였어. 첫 번째는 표류노드 시각화가 네. 첫 번째였고. 네. 그 다음이 이제 지하밀기가 2015년이었던가 16년이었던가. 16년입니다. 네. 그렇게 나왔었는데 이 박정원 선생님께서 2014년부터 이게 그 유인태 선생님이 했던 디지털 인문학 쪽이 있고 이 국책 쪽에는 디지털 인문학 교육 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교육 쪽을 2014년, 2015년 이렇게 연속으로 계속 담당하시면서 이분이 이제 후속 세대 양성을 위한 교육 쪽을 많이 접근을 하셨는데 이분의 접근 방식은 좀 비주얼라이제이션 쪽으로 많이 접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뭐 큐레이션 플랫폼이라든지 웹 퍼블리싱이라든지 뭐 태블로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하셨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WP 워드프레스를 조금 기반으로 쓰시는 게 많았고요. 실제 그 china.org였던가 그 홈페이지가 따로 있거든요. 그 학과 홈페이지. 거기 가보시면은 이런 관련 교육 동영상도 많이 올리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석사생은 없죠. 강의 중에 다 박사 과정생일 텐데 박사 과정생들을 열심히 훈련시켜가지고 지금 다양한 분야의 비주얼라이제이션 인문학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비주얼라이제이션 쪽을 많이 손대고 계시고요. 그 HCI나 비주얼라이제이션 쪽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는 나쁘지 않은 부분인데 뭐 저도 저기 그 박정원 선생님 요청으로 저쪽에서 이제 데이터 설계나 분석 그 강의했었고 김영수 선생님도 하셨잖아요. 하셨을 때 이제 조금 아쉬운 지점이 이제 데이터 설계 구축이나 분석 쪽은 조금 약하다. 대신에 비주얼라이제이션 쪽 그것도 실제 인문학자가 현업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비주얼라이제이션 쪽에 대해서는 많이 좋은 점이 있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어차피 무크 무료 네, 많이 들어가시죠? 네, 그렇죠. K무크에 좋은 강의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네, 경제학 이런 것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컨텐츠로 가겠습니다. 다음 컨텐츠는 내일 강의가 있는데 확대 좀 해주세요. 확대 좀. 네, 네. 그 제가 석사를 졸업한 문화기술대학원, 컬처테크놀로지대학원에 이제 매학기 콜로키움이 있습니다. 이제 콜로키움이랑 카이스트의 일종의 또 전통인데, 각 학과마다 콜로키움이 다 있고 이거를 이수를 해야 세미나 학점을 들어야 졸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콜로키움이 있고 제가 내일 지금 여기 촬영일 다음 날 화요일 날 오후 4시에 이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 강의 제목은 CT인, 이게 문화기술대학원 이제 그 동문 혹은 이제 졸업생들이 디지털 인문학 연구자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느냐를 실전적인 그런 저의 인생 역정과 시행착오를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제가 여기 댓글에다가 줌 링크를 달아놓겠습니다. 네. 줌 링크 달아놓겠습니다. 네. 하이브리드라는 다른, 게 그런 의미인가요? 온라인, 오프라인 같이 한다고? 네네네네. 저는 가서 강의를 하고, 이제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듣고 싶은 학생은 온라인으로 들어도 되고요. 네, 줌 링크가 메인 홈페이지를 가도 없네요? 네, 줌 링크 따로 없고, 그냥 저도 엊그제 받았어요, 따로. 네네. 아마 학생 원하는 사람만 따로 여기 연락을 하면 주는 것 같아요, 여기 메일 보내면. 하나의 궁금한 게 있는데 언제나 궁금하긴 했어요. 그리고 저도 박사과정 진학 고민할 때 카이스트도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니거든요. 문화기술대학원. 그랬을 때 문화기술대학원 쪽에 교수님들을 보시면 뭐 음악 쪽도 계시고 그다음에 HCI 영역도 꽤, 그러니까 HCI 영역? 그쪽이 좀 많이 있는 추세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여기 컬러큐움을 보면은 NLP도 있고 음성합성기술도 있고 뭐 딥러닝 계열도 있네요. 그다음에 이거는 네. 그 콜로키움을 맡는 그
주임 교수가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콜로키움 요번에 맡은 교수님이 언어학자세요. 아. 그래서 그런 특징이 좀 있고요. 예, 네, 그거는 언어학자랑 HCI 전공자가 요번에 그걸 맡으셨어요. 그래서 뭐, 뇌 같은 것도 있고, 뇌, 음악과 뇌, 이런 것들, 음악 연구자, 그런 것 때문에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원래 콜로키움은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왔었어요. 제가 좀 특이했던 사람 중에, 그러니까, 김영 교수님도 당연히 오셨고, 콜로키움에. 저는 그때 거기 있었고, 그 현장에. 제가 입학하기 전에 콜로키움에 제일 재밌었던 분은 그 스타리그의 해설가인 엄재경 씨가 왔었어요. 콜로키움에.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네, 한번 그 유튜브, 문화기술대학원 유튜브에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볼까요? 그래서 보면, 예. 엄재경, 이게 아직도 녹화가 돼 있나 모르겠네. 그래서 동영상에, 없을 수도 있겠네요. 하여튼, 옛날 몇 년 전 콜로키움 거가 쭉 있거든요. 그래서 엄재경 씨께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지워졌나 보다. 김영 교수님 건 아마 있을 텐데, 그래서 하여튼 있습니다. 그래서, 네, 못 찾겠네요. 하여튼 찾아보면 옛날 콜로키움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좀 약간 학계가 좀 많아진 것 같아서 조금만 아쉽긴 한데요. 그런 좋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상당히 궁금한 건 그 말을 꺼냈던 이유는 그 문화기술대학원 출신이시잖아요. 김명주 선생님도. 이쪽 친구들이 대충 뭘 어느 쪽에서 일하고 있나요? 지금? 왜 갑자기 이런 컨텐츠는 생각도 못했는데 네. 하여튼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문화기술대학원 이게 2005년에 조금 역사를 조금 소개를 드리고 2005년에 그 문화관광부 당시 문화관광 문화체육관광부의 펀딩으로 통해서 10년짜리 굉장히 큰 펀딩을 받았고 그 당시 원장님이 이제 원광현 교수님이었고요. 원광현 교수님 지금 명예 교수시고 그러니까 그 CT라는 그 IT, BT, NT 그게 5T인가요? 6T인가 까먹었네. 하여튼 그 T에 CT를 넣어서 나왔고 그것 그 문화관광부에서 거대한 펀딩 10년짜리 펀딩을 통해서 이제 대학원이 만들어졌고요. 지금 현재는 그 펀딩은 없어지고 10주년 끝나고 저는 그게 끝날 때쯤 이제 들어간 거죠 새로. 그래서 그때 그렇게 들어가게 됐고 그 롤모델은 MIT 미디어 랩이라고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MIT 미디어 랩은 이공계 대학 특성화 대학인 MIT에서 인문 예술 뭐 사회과학 뭐 정치학, 뭐 경제학, 다양한 학문 분야의 사람들이 공학을 포함해서 융합할 수 있는 대학원을 만들겠다라고 시작을 했고요. 김바로 선생님 말씀대로 HCI나 컴퓨터 그래픽스가 아직도 강세긴 해요. 그게 가장 크고 뭐 3D나 AR, VR이나 아바타 만들거나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공학이 아직도 좀 중심이 있고요. 그런 경향이 좀 더 짙어진 것 같아요. 저 있을 때보다도 계속. 사실은 디지털 인문학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메인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요. 큰 메인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상황은 일단 디지털 그 문화기술 대학원 상황은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석사나 박사 중에 이제 인문학이나 사회과학 전공생들이 간혹 들어오긴 하는데 요즘에는 이공계 비중이 더 많이 커졌다고 들었어요. 네, 일단 상황은 요즘에 그런 상황. 또 궁금한 게 있나요? 뭐 딱히 그 지금 요즘 대부분이 HCI 그러니까 비주얼라이제이션 쪽으로 진출하시는 거죠? 어깨로 가든 학계로 가든. 아 맞아요. 이제 네 제가 말씀 안 드려요. 그 컴퓨터 그래픽스 연구실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제 동기 중에 한 명은 뭐 페이스북 같은 데 회사를 진출하거나 맞아요. 그 산업계로 제일 많이 진출하죠. 뭐 삼성이나 그러니까 그런 3D 그래픽 디자인 개발자 혹은 창업하는 사람도 많고 음악 교육하는 연구실 같은 경우는 소강대에 얼마 전에 임용되기도 했어요 그분이 한 분이 그래서 AI 음악을 활용한 뭐 AI 작곡 이런 걸로 아트앤테크놀로지학과에 소강대에 임용되기도 하고 뭐 산업계로 제일 많이 가긴 하는데 이제 좀 학계도 있긴 한데 김하라 선생님 말씀대로 전산학 쪽 베이스가 있는 쭉 대학원이 강세다 보니까 산업계 진출이 제일 많은 것 같긴 해요. 지금까지는. 네. 네, 인문학 하시는 메인 전공이었던 사람이 어렵지 않나요? 그런 상황이면. 어렵죠. 네, 많이 어렵죠. 본인도 많이 인문학 전공이었잖아요. 메인이.
많이 어렵죠. 근데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지도 교수님이 이제 사회학 전공하셨고 부지도 교수님도 이제 공문학이었으니까 조금 다른데 인문학 전공자들도 몇명 없고 와서 좀 버티기가 쉽지가 않죠. 거의 굉장히 정량적인 연구가 아니면 이제 졸업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좀뭐좀 버티기는 어려운 점도 있지만 와서 또 약간 공대 시스템을 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랩처럼 해가지고 단체 생활하면서 빡세게 일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나 이제 때문에. 퇴근하는 중이래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런 거 최선생님은 올 줄은.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겠네요. 그죠? 네? 최선생님. 최선생님이 누구야? 최동혁? 네. 아, 최동혁 박사 같은 경우도 그죠? 이제 한 석사가 한 기수에 한 12, 13명? 한 학기 정도 가는데, 순수 인문학 전공자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대부분은 한, 뭐, 자연과학이든 공학이든 이공계가 더 훨씬 더 많고. 그래서 최동혁은 조금 특이하지만, 최동혁은 또 학부에서, 최동혁 박사는 학부에서 컴퓨터공학을 복수 전공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문화기술대학원 입학 같은 건 요즘에 저도 잘 몰라서 그래도 궁금하시면 연락 주세요. 아, 선배님이셔가요. 댓글이나. 아니 근데 요즘 최근 트렌드를 잘 몰라가지고. 네네.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